자,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제4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라이트급 경기가 역시 되겠습니다.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박재현 선수 그리고 힐메드 소속의 영재웅 선수가 이번 4경기 라이트급 매치에서 맞붙겠습니다. 또 왠지 모르게 이런 대한민국의 명문체육관의 선수들끼리 붙으면은 네. 괜히 더 관심이 가죠. 솔직히. 예. 네, 그런 의미로 오늘 이번 네 번째 경기는 코리안 좀비 MMA 대 팀메드. 팀메드 대 코리안 좀비 MMA. 살짝 자존심이 걸려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블루 코너에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박재현 선수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이고 주특기가 그래플링이에요. 박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시절 3승 0패를 기록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플링이 주특기인 만큼 이 3승을 모두 서브미션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뛴 경기인 AFC 13에서의 경기는 서동현 선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이 선수도 리어네이키드 초크라는 백초크로 경기를 가져갔었거든요. 예. 네, 그만큼 오늘도 어떤 서브미션 운영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또 역으로 꼬았을 수도 있죠. 타격을 준비했을 수도 있죠. 네. 네, 하지만 많은 팬분들께서는 이 선수의 물처럼 흐르는 그라운드, 그래플링 기술, 연계 동작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도 AFC를 기대하고 있는 선수고요. AFC 16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최연소 선수입니다. 19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2001년생. 그렇죠. 네. 굉장히 대단한 유연한 그런 그래플링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정찬성 선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소년 파이터죠. 이 레슬링이 정말 좋은 선수고요. 자, 하지만 오늘 정찬성 관장님처럼 화끈한 타격전도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대 많이 됩니다. 예. 레드 코너. 이제 이 박재현 선수가 소개가 되고 이제 이어지는 선수는 레드 코너의 팀메드 소속의 명재욱 선수가 이제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명재욱 선수도 사실 아마추어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네. 이 선수는 아마추어 전적 4승 0패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 11월에 아쉽게 판정패를 당했는데 그 1패를 당하기 전까지 프로 전적 6승 0패였습니다. 아, 6연승이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추어 프로 전적 다 합해서 10번의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 10번의 승리 중 단 2경기만 판정으로 가져갔을 만큼 굉장히 높은 KO율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타격가입니다. 핵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프로필상에도 이 선수의 주특기가 타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재현 선수는 그래플링이 주특기이고 네. 지금 입장하고 있는 명재혁 선수는 타격이 주특기인 만큼 살짝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95년생 만 25살이고요. 현재 AFC에서는 지금 라이트급이 챔피언이 공석인데 차기 라이트급의 지금 챔피언 자리 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들 이 바로 이 명재욱과 박재현이 안 되리라는 그런 보장은 이야기는 없죠. 그렇죠. 네. 네. 오늘 경기를 이기는 선수 그리고 어떻게 이기냐에 따라서 네. 네, AFC 라이트급 타이틀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일준 대회장님 또 이 박호준 대표님이 바로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필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만큼 그렇죠. 지금 또 방송으로도 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STN이랑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유튜브 채널 통해서 굉장히 네.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신데 확실히 각인 해야죠. 이름 세 글자 네, 알려야죠. 오늘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가 케이지 안으로 제4경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 제4경기 먼저 블루 경기는 라이트급 경기입니다. 신장 178cm, 체중 70.4kg, 2년 1승 1패 대한민국 코리아 좀비 MMA 소속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박재현 선수입니다. 만 19세 AFC 16에 출전한 선수 중에서는 가장 최연소입니다. 신장 180cm, 체중 70.4kg, 7.6승 1패 대한민국 팀메드 소속 명재우. 레드코너의 팀메드 소속의 명재우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주특기가 타격인 만큼 화끈한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자, 명재욱 선수의 타격이 명중할지 네. 박재현 선수의 서브미션이 명중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이번 경기는 정우식 심판이 심판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선수의 지금 프로필의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선수 정말 뭐 전적도 화려하고요. 특히나 명재욱 선수는 7.6승 1패 중에서 KO가 무려 3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래플링을 운영하려면 거리를 좁혀야 되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박재현 선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자, 시작부터 양 선수 굉장히 가깝네요, 거리가. 네. 자, 이번 AFC 16 제4경기 라이트급 경기. 자, 박지현 선수 아무래도 거리를 좁히고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명지혁 선수 당연히 그거 모를 리 없죠. 자, 1라운드 상당히 조심스럽게 두 선수 탐색전. 잽. 자, 두 선수의 빈틈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레프트 섞어보고 있는 박지현. 자, 명지혁 선수는 박지현 선수가 들어올 때 왼손 훅을 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분위기가. 자, 들어가면서도 지금 이 카운터 조심해야 돼요. 오, 자, 지금 잡혔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노린 거죠 지금. 자, 명재욱 본인이 원한 거리인데 과연 그라운드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자, 지금 어깨 쪽을 잡고 있습니다. 자, 목 잡고 있고요. 아, 풀려내네요. 박지현. 자, 이러면 명재욱 선수 자신감 생기죠. 예. 자, 타격이 좋은 명재욱이고 박지현도 이 부분을 아마 분명히 기대를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명재욱 선수 카프킥 두 번 노렸고요. 예. 네, 종아리 쪽은 아무래도 근육이 얇고 살짝 급소이기 때문에 살짝만 맞아도 데미지가 금방 들어가거든요. 네. 예. 저렇게 다리에 데미지가 축적되면 거리 좁히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쩔 예. 수가 없죠. 오, 자, 예상대로 시작하자마자 레슬링을 노리는데 명재욱 선수 현명하게 지금 손싸움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무의 중심도 낮춰주면서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있죠. 치열합니다. 자, 손싸움. 자, 남은 시간 3분 30여 초 남아있습니다. 1라운드. 자, 돌아주면서 거리 벌리고 있고 명재욱 선수 준비 많이 했네요. 네. 자, 타격 이겁니다. 자, 명재욱 여기서 한 방만 터지면 그대로 경기 끝나거든요. 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 박지현 선수 박지현. 저런 장면이 한 빠져나오는데요. 번만 더 나오면 큰일 날 수 네.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거리를 좁히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 가짜를 많이 섞어주면서 박지현 노리고 있습니다. 명재욱 자, 다리 접고 자, 명재욱을 압박하는 박지현. 자, 명재욱 지금 손으로 몰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있죠. 오른손 네. 보시면은 공간을 벌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비틀어주는데요. 자, 낮게 가봅니다. 자, 명재욱 그래플링이 좋은 박지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어떻게든 지금 그라운드로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 자, 지금 더블 언더훅을 노리고 있는데 명재욱 선수가 또 거리 벌립니다. 네. 와. 하지만 아직 풀려난 건 아니고요. 근처에서 예. 풀려나네요. 자, 다시 한번 케이지 중앙으로 왔습니다. 두 선수. 야. 남은 시간 2분 30여 초. 이러면 박지현 선수 꽤 답답해지죠. 네. 자신의 주특기를 살리려면 어떻게든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좁히면은 이렇게 명재욱 선수가 풀어냅니다. 별 데미지 없이. 네. 경쾌한 스텝 밟고 있는 박지현. 들어오는 타이밍에 카운터 치기 던데 박지현 속이면서 노려봤는데요. 자, 오히려 박지현 선수 만만치 않아요. 타격으로 하나요? 네. 오, 다시 한번 라이트 명재욱. 자, 일단 앞면에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레이거킥 명재욱. 자, 명재욱이 한 방에 있는 선수. 그렇죠. 박지현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2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1라운드 박지현 선수 계속 케이지 쪽으로 몰면서 라이트 원투 들어갔어요. 자, 이거죠. 박지현 원투 날리고 거리 좁히고 테이크다운인데 네.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이 지금 여의치 않아요. 그쵸. 쉽지 않습니다. 명재욱 선수가 동시에 같이 무기 중심을 낮춰주면서 그대로 방어해주고요. 또다시 거리 벌립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와, 지금 박지현이 그래플링이 좋다는 것을 명재욱이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순간 어퍼컷도 노렸고요. 네, 테이크다운이 쉽지 않아요. 네, 박지현 선수가 거리 좁히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카운터 꽂아주겠다. 네.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지현 선수 쉽게 거리 못 좁히죠 이러면. 오, 자, 이렇게요. 자, 지금 자, 레프트가 적중 한번 했고요. 자, 지금 서로 주고받았죠. 자, 한 번만 들어와라 이런 눈빛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자, 지금 1분 조금 넘게 남은 상황 아직 네. 몰라요. 레프트. 자, 지금 태클 시도. 자, 그렇죠. 왼손입니다. 페이크였습니다. 야, 다 막습니다. 자, 지금 이 방어가 좋습니다. 그라운드가 한 번도 안 나왔죠 지금. 예, 남은 시간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1라운드. 남은 시간 1분.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레프트 명재욱. 아, 빠져나옵니다 명재욱. 자, 바깥쪽으로 돌고 있고요. 예. 자, 사이드 스텝 명재욱. 자, 또다시 자, 왼손 테이크 주면서 테이크다운 노릴 것 같은데 박지현 선수는 한번 허용했습니다. 박지현이 킥. 다시 한번 레이거킥. 자, 다리 슬슬 풀리죠. 네. 좋기 다시 레프트 명재욱입니다 지금. 또다시 레이거킥. 아주 묵직했습니다 명재욱이. 자, 레프트 섞어주면서 속여졌는데 속지 않아요. 미리 봤어요 들어오는 거를. 네. 바로 방어해줍니다. 자, 동체 시력이 정말 좋습니다 명재욱도. 준비 굉장히 많이 했네요. 니킥. 네. 다시 한번 KG 코너로 몰았습니다. 남은 시간 10여 초. 자, 명재욱 선수의 왼손 박지현 선수의 오른손 보시면 치열한 지금 손싸움을 네. 볼 수 있고요. 자, 박지현. 자, 지금 두 선수의 요리하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1라운드 찾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인 것 같아요. 아, 다리 또 들어주면서 1초. 방어 너무 잘해줍니다. 1라운드 이렇게 종료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명재욱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1패를 당하기 전까지 6연승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1패가 사실 그라운드에 계속 깔려 있어가지고 경기가 판정으로 간 거였는데 네. 그때 당한 1패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라운드 그리고 레슬링에 대한 보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재현 선수의 모든 테이크다운 시도 왼손 테이크 주면서 거리 좁히는 이 상당히 똑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전략이 하나도 먹히지 않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예. 정말 오늘 이 네 번째 경기인데 이 세 번째 경기까지 TKO가 무려 두 번이 나왔고요. 그렇죠. 오늘 AF16 선수들이 정말 잔뜩 벼르고 나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너무 신날 것 같습니다. 사실 격투기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기는 바로 이 화끈한 KO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타격이 우세하네요. 타격 대 네. 그래플링 싸움에서 과연 2라운드에서 분명히 박재현 선수는 전략 변경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테이크다운을 셋업할지 아니면은 아예 테이크다운을 포기하고 타격으로 갈지 예. 이대로 가면은 일단 명재욱 선수가 무난히 승리 챙길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격투기의 새로운 신화가 되고 있는 AFC 정말 화끈한 이 KO 제조공장이다 이런 별명도 지금 붙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울립니다. 네. 자, 이제 2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도 역시 5분입니다. 자, 시작부터 카프킹 노리는 명재욱 선수. 예. 자, 블루 코너의 박재현 그리고 레드 코너의 명재욱. 자, 명재욱이 지금 사이드로 빠져 있습니다. 잼 명중률 너무 좋아요. 명재욱. 저렇게 가벼워 보여도 이게 타격 이 충격이 있죠. 그럼요. 명재욱은. 그리고 저 잽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오, 네. 네 들어가는 거 같은데. 지금 코너로 몰았습니다. 박재현. 야, 드디어. 자, 지금 전략을 좀 수정한 것 같습니다. 박재현은. 하지만 바로 일어납니다. 명재욱 대단합니다. 방어. 박재현 선수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30초가 지나고 있는 2라운드. 자, 겨드랑이 팔려고 하지만 선수의 오늘 경기 정말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수싸움이 너무 네. 치열합니다. 앞선. 자, 박재현. 자, 지금 이 박재현의 변칙적인 움직임이 정말 헷갈립니다. 명재욱으로서는. 그렇죠. 자, 명재욱. 자, 지금 레프트. 적중 한번 했습니다. 박재현. 자, 레프트 한번 내주고요. 호공을 가릅니다. 거리 싸움에서 앞서고 있는 명재욱. 예. 잽 너무 좋아요. 자, 두 선수 지금 들어갈 듯 말 듯 지금 거리를 보고 있는데요. 저렇게 잽을 맞으면 경기 흐름이 끊기거든요. 자, 지금 라이트! 지금 명재욱이 한 면에 드디어 그라운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박재현 불마운트 잡았는데요. 자, 박재현 선수 기회예요. 역전할 수 있는 기회. 박재현 지금 기세 올리고 있습니다. 자, 백 잡았어요. 자, 명재현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명재욱. 자, 지금 바디 트라잉글. 지금 여기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핑이 좋은 박재현이거든요. 자, 박재현 선수 설마 이번에 박재현 여기서 설마 역전하나요? 지금 자, 오른손 뒤쪽에서. 오른손 초크 노리고 있는데 명재욱 선수 그거 알고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 명재욱. 자, 지금 훅이 한쪽은 들어가 있고 왼쪽은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뒤에서 초크 걸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자, 일단 오른손이 감싸고 있죠. 자, 여기서 목을 노리는데요. 자, 박재현 여기서 들어갑니다. 저거 들어가나요 지금? 자, 명재욱 위기인데요. 자, 카메라가 네, 목 들어가나요? 자, 여기서 박재현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자, 명재욱 빠져나오나요? 자,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뒤에서 초크. 자, 걸렸어요. 경기 끝이 납니다. 박재현이 이 최단 경기에서 승자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박재현. 이걸 이렇게 끝내버리네요. 와, 1라운드 내내 타격에서 밀려가지고 엄청납니다. 박재현 선수 자신의 장기 못 살려서 어쩌나 했는데 결국 끝끝내 본인의 그래플링 예. 살리네요. 본인의 주특기가 그래플링이다. 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깔끔하게 네. 서브미션 승리 가져갑니다. 자, 박재현 선수를 맞아서 명재영 선수 좋은 경기 펼쳤는데 결국 2라운드에 지금 그라운드에서 서브미션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하네요, 박재현. 풀마운트가 나온 순간 네. 이제 불리한 순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예. 상대방을 털어내기 위해서 승부를 돌렸는데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바디 트라잉글 걸어주면서 상대방 펴주고 그리고 바로 서브미션 노리면서 경기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재현 선수. 제 4경기 라이트급 매치는 명재욱을 상대로 박재현 선수,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박재현 선수가 2라운드에 리어 네이키드 초크에 의한 승리를 거두면서 서브미션 화끈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찬 선수가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 박재현 선수를 좀 많이 좀 지도를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이 정찬성의 지도가 효과가 있었네요. 티가 나네요.